2차 경쟁 컨셉은 패밀리 데일리 디자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 곧 5월인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모토는 가족으로 하지. 차본부장 생각은 어때? 우리 중에 유일한 기혼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라 정서적으로 꽤 공감할 것 같은데. 차선혁, 네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황 팀장이 아니라 훈이랑 하라라고. 그 선 넘지 마. 제 선은 제가 알아서 정합니다. 패밀리 데일리 디자인인 만큼 편안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죠. 저희 팀은 로얄 패밀리 컨셉으로 진행할 거예요. 특별한 날 특별한 옷을 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아, 부부의 날도 있구나. 이거 차부부장한테 너무 유리한 컨셉 아닌가?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뭐? 생각하기 나름? 이번 신브랜드 방향은 해방 시리즈인데요. 2차는 더위로부터 해방으로 정했습니다. 메쉬 소재로 시원한 가벼운 편안한 움직임을 강조한 초경량 자켓으로 갈까 합니다. 그게 좋겠네. 뭐야 둘이? 웬 신경전이래? 좋네, 해방. 뭐든 과거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거. 아주 신박해. 역시 황 팀장스러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황 팀장은 나 좀 보지? 황 팀장은 저랑 매장 수찰 나가야 됩니다. 뭐야? 나만 꺼다 놓은 보리짜리처럼.